여러분은 산이 좋으세요? 바다가 좋으세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명훈 씨는요? 저는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해요? 네. 아, 저번 시간에 여행 얘기해가지고 그쵸. 아. 지금 여행 뽐뿌가 확 왔죠. 빠봤어. 큰일 났어. 큰일 났네. 아. 저는 사실 등산을 자주 하진 않는데 한번 하면 되게 좋아해요. 한번 하면 좋아하는. 네. 그래서 등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바다랑 산이랑 같이 있으면 엄청 좋아요. 그런데 되게 좋아요. 배산임수 이런 거 좋아해요? 그 제주도 좀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높고 뒤에는 높고 앞에는 물이고 이런 네네, 거. 네, 네.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아, 너무 좋죠. 사실. 진짜 네. 좋지. 예. 저는 바다도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산을 원래 막 안 좋아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무릎 다쳤거든요. 근데 마라톤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말은 평지를 뛰는 거잖아. 아~ 내리막이 주약이에요. 사실 무릎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다 이제 재활을 끝내고 운동을 많이 해갖고 괜찮아진 건데 수술 초기 하고 나서 재활하던 초기에는 이게 진짜로 양쪽에 근육 차이도 되게 심하고 그 무릎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내려가는 게 그렇게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인지 맞아요. 수술 전에 몰랐는데 수술하고 나서 재활 다 안 끝나고 한 1년쯤 됐을 때 남산 친구 가자 그래갖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너무 고생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갖고 그 위에 산은 절대 안 가요. 아... 맨다리로 하는 등산은 안... 지금 사실 가면 하겠지. 지금 그때보다 이제 뭐 재활도 다 됐고 전혀 문제가 없어서 분명히 할 수는 있을 텐데 굳이 왜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이제 산 자체는 산을 싫어하는 건 아니라 그냥 뭐 투어처럼 무슨 어디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뭐 풍경 보고 뭐 하고 차 타고 가거나 뭐 오토바이 타고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러면은 맨몸 등산이 싫어. 그러면은 여행도 겨울 여행보다는 여름 여행을 더 좋아하겠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왜냐하면 않고. 수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여름 여행을 이제 더운 건 또 싫어한다고 또. 따뜻스럽네. 같이 엄청 더운 건 싫어해 또. 아,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맞아, 음식만. 선호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아니 맞아, 가점은 맞아. 다 하긴 하는데. 아, 알겠어. 가점은 다 하긴 하는데, 근데 뭐 굳이 선호를 얘기하자면은. 맞아. 아, 그런 느낌이죠. 그 명엄 씨는 그러면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졌던 곳 중에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디예요? 전 제주도 진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코창이라는 코창. 곳이 있어요. 네, 네. 태국의 코창이라는 코가 이제 섬이고 창이 코끼리. 코끼리. 그래서, 예, 코끼리 섬이라는 곳인데. 그렇군요. 거기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바퀴 이렇게 팽 돌 수가 있어요. 산을 딱 올라가서 네, 그 산 정상에서 뷰포인트가 있는데 진짜 멋져요. 짱이에요. 그렇군요. 네. 산과 바다가 있으면 그런 건 좋죠. 네. 붙어 있는 곳 제주도나 네. 코창이나 그런 섬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여행 얘기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여행 얘기로 빠지고 있는데 네, 테일러의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테일러 브랜드를 이렇게 여행하듯이 쭉 살펴보면서 최근이 가장 좋은 시절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여행 중에 하이라이트는 테일러는 저는 딱 지금 2019년도 브이브레이싱 이후에 가장 리즈 시절을 갱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테일러 여행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카데미 12E 모델에 이어서 오늘 114 CEN LTD 모델을 할 건데요. 요 모델이 167만원으로 가격대가 좀 높아요. 으흠. 확실히 지난 시간에 비해서 엔트리급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가격대가 중고가대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 포인트죠. 그래서 이 100만원대 중반에 해당하는 기타들이 사실 잘 없기 때문에 요쪽은 헐렁한 그런 좀 포인트예요. 그 야마를 다 본다고 해도 보통 50만원대에서 100만원대까지 빡빡하고 야마도 100만원대 넘어가면 헐렁헐렁 이렇게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요 100만원대 딱 중반 브랜드에서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괜찮다면 167만원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메이드 인 멕시코 모델이고요. 전장 103.5cm, 무게는 1.76kg로 지난 시간과 동일해요. 두께는 107mm에 9프렛 뒷둘레가 77mm고요. 저건 14프렛에서 만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인데 요게 그래서 전장은 더 크고 옆으로도 조금 더 벌어져 있는 느낌이 있는데 무게는 동일하다. 맞아요. 좀 더 커 보이는 데 이거. 그렇죠. 좀 더 생각보다 가벼운 느낌이 좀 있어요. 요게 상판이 시트가스 프로스탑 사용되어 있고요. 축구판에 5방콜 무늬 굉장히 강력한 5방콜이 들어가 있습니다. 4개는 마호가니고요. 헤드머신은 클래시컬 니켈 헤드머신입니다. 터스크너트 미카라타 세들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너트 너비는 47.6mm,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은 648mm, 프렛은 20프렛, 픽업은 ESN 픽업, 브릿지는 에보니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역시나 이것도 개량형 클래식이기는 한데 스펙 자체가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 더 NCX 쪽에 가깝지 않을까 예상을 네. 좀 해봤어요. 맞아요. 네, 어떨지는 실제로 쳐봐야 알겠지만 한번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대량이 엄청 잘 된 사운드인데 깔끔하게 좋은데? 클래식 기타의 매력을 크게 잃지 않으면서 되게 잘 거품을 삼뱀 것 같은 느낌의 사운드에 있어서 엄청 모던해요. 모던하면 한데 그렇다고 이게 막 모던하긴 한데 그렇다고 클래식인 느낌을 아예 다 버리진 뭔가 막 않았어. 얇고 막 이렇게 아예 정체성이 사라진 게 아니고 날라가진 않았어요. 되게 그죠? 좋아요. 좋네. 되게 뭐랄까 다이어트를 엄청 예쁘게 해가지고 사운드가 진짜 되게 딱 예쁘게 자리 잡힌 그런 느낌이 나요. 무슨 아 맞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잘 빠진 기성복처럼 보여요. 네, 맞아요. 정말 잘 빠진 기성복. 핏이 맞아. 너무 좋다라는 느낌. 좋은 사운드의 핏이 너무 좋아요. 느낌. 좋네. 잘 빠졌네. 맞아요. 진짜 딱 잘 빠졌네.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픽업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그 감성 그대로다. NCX보다 약간 키 크고 많은 느낌이. 서부적이지. 네, 좀 더. 비슷한 성향이네. 너무 잘했다, 이거. 엔시엑스는 정말 그 클래식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얘는 그 시대 때 그 외국인들 들어오는 선교사 같은 느낌의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미션 느낌 아니야? 네, 맞아요. 약간 맞죠. 약간 네. 외국인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서구적인 그런 느낌, 분명히 이국적인 느낌, 잘 맞아요. 빠진 느낌, 맞아요. 뭐 잘 나온 기성복, 핏이 좋다 이런 느낌과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네요. 좋아요. 좀 다양하게 들어볼게요. 이것저것. 힘도 좋네. 좋은데요? 좋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배경이 좀 없고 막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소리 자체가 너무 좋아요. 배음도 좋고 좋네요. 소음도 좋고. 네, 좋습니다. 네. 약간 모던하고 날씬한 거를 애초에 기본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되게 만족할 만한 사운드예요. 좋은데? 그게 무슨 약간 피팅 모델 같다. 기타계의 클래식 기타계의 피팅 모델 느낌. 그래요. 지금 피크 사운드가 이런 사운드예요. 네. 엄청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사실 좀 제 취향에 좀 가까운 그런 사운드가 납니다.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 네, 깔끔한 거 좋아하니까. 깔끔하네요, 확실히. 되게 좋아요. 사실 이게 좀 살짝 고민이 되는 게 이거를 이제 왜냐하면은 녹음용 나일론을 쓸 때에는 그 나일론의 그 확실히 클래시컬한 그 사운드가 좀 있죠. 담겨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계량형을 안 쓰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취향과 클래시컬한 그런 사운드의 그 딱 중간 접점이라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딱 묻어갈 때는 딱 네. 좋을 만한 네. 그런 느낌이라 아 고민되네 이거 진짜 아 괜찮을 것 같아 또 녹음 받아놓으면 어차피 받아놓고 밑단다 치는데 맞아 그 생각을 하고 나면 이 사운드가 어떻게 보면은 딱 타겟하기 좋은 사운드가 아닐까 타겟팅하기 좋은 사운드가
그렇죠. 네. 뭔가 넘치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 무거운 클래식컬 갖고 닫아 놓은 다음에 이 사운드 될 때까지 깐단 말이지 밑에를. 아, 이거 고민되네요. 사겠네. 요새 왜 다 우리 자기 기어 만들기에 이게 혈안이 돼 있어. 좋은데요? 아,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일리사 CNLTD.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비욘드 더 스타. 비욘드 더 스타스. 예, 여러분, 비욘드 스타스 원곡은 NTX로 NTX 1200으로 녹음을 한 그런 곡이라 요거랑 딱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면은 요게 어느 정도의 성향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느낌이 들어요. 자,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있어요. 클래식컬 맞아요. 쪽으로 좀 더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 12E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보다 좀 더 NTX 쪽으로 NCX 쪽으로 와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거보다 한 레벨 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느낌이죠. 네, 애초에 그냥 네, 좀 어, 뭐 이게 동일선상에서 보기엔 좀 그렇고 맞아요. 저는 약간 이거는 NCX보다도 조금 더 이제 위쪽 잘 만들어진 네, 기타 지금 어, 봐야 되지 않나. 체급이 한 체급 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도 좀 그렇지 않아요? 네, 가격 자체도 이미 그 네. 위니까 당연히 더 좋아야 되겠죠. 근데 잘 나왔네요. 이거 괜찮아요? 잘 나왔어요. 네. 자,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737화의 에피폰 마스터빌트 센츄리 올림픽 모델이었고요. 여기에 토끼장미님, 예전에 테일러 T5Z 예, 커스텀 모델 땐 제가 보조금 없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했었는데 이걸 보니 잘 만든 하이브리드 차가 생각이 나네요. 성질은 다르지만 가격 차이도 그렇고 볼빨간 사춘기 같은 음악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빌트라는 모델명이 납득이 가는 기타입니다. 한줄평 이게 하이브리드지 이렇게 주셨네요. 지금 사실 저희 그 마스터빌트 센츄리 올림픽 되게 괜찮았어요. 의외로 네, 맞아요. 좀 희한하게 했는데 일렉과 어쿠스틱 그 사이 어디쯤 네 그랬죠.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웅씨부터 한 줄 보내드릴게요. 테일러는 역시 테일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랄까 기성복을 만드는 회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성복을 만드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빠진 핏을 잘 만들어내는 느낌의 네. 그런 그걸 또 보는 것 같아요. 네. 요 기타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잘 빠진 기성복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잘 빠진 기성복. 네,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 류의 한줄평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나일론계의 피팅 모델. 네. 네, 점수 몇? 85 그렇습니다. 요게 가격이 만약에 150만원 밑에였으면 요거보다 살짝 올라갔을 맞아요. 수 있어요. 점수가 맞아요. 근데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요정도 좋아야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살짝 요정도 점수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딱 맞는 가격에 딱 맞는 소리 딱 맞는 정말 기성복의 덕목을 딱 갖추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찰제인 것 같아요. 네, 가격 좋아요. 정찰제인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네, 자 이렇게 114 CNLTD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전에 봤던 모델인데 여러분들 다시 보면 반가우실 것 같아요. 12현입니다. 네. 테일러의 12현 152 모델이에요. 100 숫자 152 아니고요. 150 영어 2 모델입니다. 다음 시간에 12현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지. 어? 152. 아.
아, 대구 사람은 그러세요. 152 하면은 숫자고요. 152 하면은 구분할 수 있죠. 그렇죠.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저도 할 줄 알아요. 쌍이응이죠. 쌍이응. 네. 맞아요. 다음 시간은 152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